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사상 최악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죽음 뒤로 숨어버린 그놈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리즈물 미끼의 배우 장근석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1263님이 오늘 장배우님 보러 보라 켰다고 드라마 황진이 보면서 첫사랑 아리 했었는데,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이제는 강력반 팀장이라니 너무 기대가 된다고. 5240님이 장근석 배우 하면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빼놓을 수 없죠. 오, 맞아요 맞아요. 사회적 이슈로 진범도 잡고 영화가 진실을 밝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는데 배우님의 출연이 정말 인상적이었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정은님이 근성님 스브스 라디오 오심 기분이 남다르겠어요. 영스트리트 DJ 하셨잖아요. 와 맞아요. 정말 난리 났었죠. 저는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 1기. 어머 아이고. 장어라고. 반갑습니다. 일기라니. 와 일기라니. 7332님이 끼야 짱디. 짱디셨군요. 고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오빠 영스트리트에 너무 열심히 들었다고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대요. 아 반갑습니다. 아 세상에. 네. 뭐 너무 유명했지만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18년 전이에요. 아 거짓말. 안 돼. 2005년 4월 둘째 주 금요일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방송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제대로 왜 못하세요?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 참 듣기 싫어요. 인생에서 공부 말고도 중요한 일이 참 많을 텐데 왜 공부로 모든 걸 평가하는지 화도 나고요. 하지만 학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공부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약한 실천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공부는 공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최초로 증명해 보이는 최선의 노력이니까. 야, 진짜 이거 고3 때 아니세요?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참 한결 같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9인데 사실 장근석 씨랑 저랑 동갑이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때 뭐 정말 우리는 하이틴 스타 같은 존재였고 근데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말을 잘해요? 세상에나. 뭐 그때도 느꼈는데 다시 들어도 진짜 네. 아니 어떻게 이러지 사람이? 아니 뭐 근데 그 작가님이 워낙 네. 팀워크가 좋았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프닝 준비를 했었죠. 와. 네, 근데 재밌네요. 제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어때요? 다시 조언을 해준다면 이 얘기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 제가 한 얘기지만 참 꼰대 같네요. 아니 뭐 써주시기도 했으니까.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우리 클로징 멘트가 딱 그건데. 네, 맞아요. 같아요. 네. 아 DJ 하셨을 때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뭔가 에피소드나. 정말로 올 때마다 친정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그 제 차에 아직도 제가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네. 특히나 저는 이제 그 군생활을 할 때 107.7은 고정이었어요. 오 세상에. 네, 그래서 출근할 때 그 김영철님 라디오 듣고 점심시간 직전에 시네타운을 듣고 찐이다 찐. 네. 퇴근할 때 소윤이 누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퇴근을 하고 이야. 그랬었어요. 아 107.7 고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뭐, 아, 너무 그 반갑죠. 네. 지금은 또 어엿한 어른이 됐을 그때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반갑게 또 해주신다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크셨죠? 건강합시다. 네. 원령님이 와 18년 전이랑 왜 이렇게 똑같지? 나이는 저만 먹나 봐요.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잠시 후 또 2부에 본격적으로 시리즈물 미끼 이야기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1077번으로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우리 이쯤에서 장근석 씨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그 저는 제가 라디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그 파워 FM이 계속 생각나는 곡이에요. 아. 그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날씨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사 하고 클래식화의 날짜 변경선이라는 노래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클래식화의 날짜 변경선. 우리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리즈물 미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리즈물 미끼의 배우 장근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근석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은미님이요. 근성님 보니 어릴 때 순수함이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컸다 하셨어요. 아, 부끄럽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아요. 저희만 늙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혜신님이 근성님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괜히 아련해진다고. 재택하다 이렇게 아련해지기 힘든데 감사하다고. 참 지금 저희 때 나이가 촬영하다가 스태프들도 네. 항상 형들 누나들이 많다가 동년배의 친구들이 생기고 네. 이제 어린 동생들이 생기고 좀 신기해요. 아직까지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아시아 프린스답게 우리 장근석 씨 피드를 올린 시네타운 인별에 글로벌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번역기를 쓰신 듯한 문체들도 많은데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돌피님이 사람으로서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너무 귀엽다. 사람으로서. 우리 팬들. 네. 제일 큰 힘은 네. 글쎄 저는 그냥 밥. 전 정말 오늘 제가 뭘 먹는지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그 네.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 맛 없는 걸 먹으면 조금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오, 네. 맛집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죠. 와, 세상에나. 네. 밥심이라고. 네. 요꼬님이, 야요꼬님이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 놀란 일 등 아시아 프린스의 일상 중 한 번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도 번역기 쓰신 것 같은데. 자, 일상 중 한 번을 공유해 주세요. 네, 일단 기뻤던 일은요. 그 미끼의 파트 2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되는 오늘이군요. 것 같아요. 오늘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돼 있고 네, 기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놀란 일은 방금 전에 그 점심 제가 좋아하는 밥을 먹으려고 네. 전화를 했는데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어디 네, 가고 싶으셨는데요? 그 초밥을 좀 먹고 싶었어요. 네, 근데 급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안 된다고. 아쉽네요. 망. 저도 어제 오뎅집 갔는데 네. 네, 자리가 없다고. 네. 슬프죠, 그럴 때. 네, 너무 슬펐어요. 네. 네. 유미님이 장근성님의 가장 성공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 너무 팬들 귀여우시네요. 질문이 쉽지 않네요. 네. 철학적인 질문이 네.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좋으시다. 성공적인 체험보다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네타운의 그 클로징처럼 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을 꼭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체험이라기보다 저한테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거.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더 하고 싶으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취미로 네. 제가 그 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처음 데뷔를 하거든요. 이야, 대박. 홍대에서. 네, 그래서 너무 설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그랬군요. 네네. 너무 재밌겠다. 117님이 어떤 미끼를 쓰면 근성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 미끼 얘기하니까. 아까도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근성님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어떤 질문 11시 질문 치고 되게 어려운데 미끼라기보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제일 원하는 미끼는 이제 차기작에 대한 대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끼가 저에게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좋은 미끼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물 미끼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 2가 아까 오늘 저녁 8시에 매주 2회씩 총 6화가 공개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우선 우리 예고 트레일러부터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노상청 관련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사건.
이 살인의 목적은 노상천을 나타나게 하는 거. 살아있죠, 노상천? 노상천 죽었잖아! 진짜 죽었다고! 이 사건에서 온전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평생 쫓을 거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끼야. 야, 트레일러부터 난리가 났죠, 여러분. 심장이 뛰어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미끼라는 작품은요. 네. 그 최악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죽음 뒤로 숨어버린 그놈을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는 8년 전에 죽은 최악의 사기꾼이 그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 공개를 이제 하는 파트 2에서는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그놈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파트 1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새로 유입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네.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구도환이라는 변호사 출신의 형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꼭 해보고 싶었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양조위 같은 느낌을 원하셨다고. 현장에서 저한테 장조위라고 농담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네. 초반에 이제 어떤 정도의 캐릭터 선이 맞을까 색깔을 정하고 좀 빌드업을 할 때 그 아이디어가 좀 레퍼런스로 좀 등장을 했었죠. 또 허성태 씨, 이엘리아 배우님도 나오시는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0403님이 미끼 배우들끼리 굉장히 끈끈해 보였다고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운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까워서. 네, 그래서 촬영이 끝난 지 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네. 저희 아직도 같이 캠핑을 다니고 우와. 네, 밖에서 번개라고 하죠. 예. 급작스런 만남에도 다 뛰어나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진짜 좋았나 네네. 봐요. 촬영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하피님이 또 물어봐 주셨는데. 네. 촬영 기간이 거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고 그 전에 준비 기간까지 하면 한 9개월 가까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돈독해졌군요. 저도 이 기사 봤었는데 2774님이 촬영 전 연기 수업을 받으셨다고 들었다고. 와, 이번 작품에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연기 수업을 다시 받으셨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5년 만에 하는 상황이었어서 네. 좀 굳어있고 좀 무뚝뚝해진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좀 무뎌져 있던 감각들을 좀 뽑아내보고 싶은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레슨을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또 할 예정이에요. 네. 이야. 너무 좋았어요. 배우한테는. 네. 엘레나 님이 미끼 촬영 중 뭐 두렵고 무서웠던 씬이 있냐고. 액션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멋있긴 했지만. 네. 액션도 있었고 네. 저희가 그 사실은 OTT 예, 그 플랫폼의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세계관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분장이라든가 스토리에 있어서 좀 더 좀 과격하기도 하고 더 많이 열려 있는 특히나 이제 특수 분장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뭐 시체라든가 아니면 뭐 살인 관련된 장면이라든가. 찍을 때 좀 무섭긴 했죠. 진짜 실제로도. 네. 1123님이 촬영장 갈 때 필수품이 뭐냐고 대본은 빼고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촬영 갈 때 필수품이요? 네. 뭐 루틴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나 봐요. 정신? 정신. 정신을 가져가야죠.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해야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비타민 항상 챙겨서 갖고요. 그렇죠. 항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럴 나이가. 네. 먹어야죠. 뭐 촬영 비화 같은 게 있으시면 또 알려달라고 은찬님이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 근데 사실 미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뷰라든가 메이킹에서 보여드리는 게 정말 현장에서의 모든 거를 다 보여드려서 아마 작품 보시면 그게 그냥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걸 또 네.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아, 하나 생각났어요. 네네네. 수염을 제가 되게 이렇게 길게 기르고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제 수염이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촬영 기간이 한 8개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중간에 제가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수염을 또 밀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럼 다시 촬영장 복귀하려면 4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일이면 그 정도가 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오. 집중이 됐을 때 팍 몰아서 해야 되는데. 아. 기다림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예쁘게 나는군요. 우리 이쯤에서 또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샤이니의 데리러 가요.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사회복무를 할 때 12시부터 점심시간이 네. 돼요.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느낌에 있을 거기서도 때 거기서도 그렇군요. 네, 설레이는 그런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지금 딱 그 시간이니까 너무 설레요 지금.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두구두구두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내 초대석 시리즈물 미끼의 장근석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60님이 배우님 초밥 사들고 데리러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셨습니다. 목동으로 오시죠. 목동상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못 드셨다고 안타까웠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만으로. 그러니까요. 네. 은미님이 시즌 1 첫화 살인사건 배경으로 나온 집이 저희 집 앞에서 촬영한 거더라고요. 오, 딸이 촬영한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했었는데 장근석 씨 못 봤다고 아쉬워하셨다고. 저희가 사실 그 촬영 로케이션이 정말 네. 다양했거든요. 첫화라서 기억이 나요. 어딘지. 네네. 피스님이 또 미끼 그래서 촬영지 중에 사적으로 다시 가고 싶은 장소가 있냐고 뭐 좋았던 곳 물어보시나 봐요. 그러게요. 되게 다양한 맞아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울릉도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와 너무 좋았겠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일정으로 가서 잘 못 봤고 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기회가 되면은 차를 갖고 캠핑하러 가고 싶어요. 이야,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네, 명이나물 드셨어요, 울릉도. 맞아, 맞아. 네, 그거 꼭 사오셔야 네. 돼요. 네. 울릉도는 대창이 맛있더라고요. 아, 대창이요? 너무 좋았는데. 맛집을 찾아냈어요, 제가. 진짜요? 와, 울릉도 가면 대창 먹어야겠네요. 찾았습니다. 네. 운학이님이 또 시네타운이니까 최근에 본 영화 중 좋았던 작품을 있으면 알려달라고. 영화 중에서는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얼마 전에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예, 아마 우디 앨런 감독님인데 그분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작품일 그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따뜻하고 또 그냥 그 비주얼 보여지는 풍경 미장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그 진짜 뉴욕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 오는 뉴욕을 가고 싶었습니다. 네. 유미님이 와 요리까지 잘하는 장근석 씨라고 진짜 요리 잘하시는구나. 봄철에 이런 봄철에 혹시 뭐 손수 만든 요리를 대접한다면 뭘 대접하고 싶냐고. 잘하지는 않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음식 을 생각하면 제철 재료를 먹는 게 그 어떤 보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쭈꾸미의 철이 오기 때문에 쭈꾸미 샤브샤브 네, 만들어서 맛있겠네요. 대접하고 싶네요. 이야. 네. 우리 목격담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2545님이 몇 년 전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잠깐만요. 청담 쪽으로 넘어가는 야외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드셨대요. 빛이 났다고. 선글라스 쓰고 흰 셔츠 입고 커피 드시는데 아우라가 지금도 선하다고. 제가 그럴 리 없는데. 이렇게 편하게 다니세요? 아니 저는 일단 선글라스를 안 써요. 네, 별로 안 쓰는데 이때 아마 뭐 잠깐 촬영하다가 혼자 잠깐 나와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군요. 2171님이 장근성님 대학 동문이라 학교 다니면서 몇 번씩 봤었대요. 와 그때도 연예인 와 막 이랬었는데 여전하시다고. 저는 지금 비록 아기 엄마지만 근성님 목소리 들으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대요. 늘 응원한다고. 반갑습니다. 애국한양. 한양대. 네.
6297님이 예전에 공항서 근성님 봤다고 올블랙 패션에 새하얀 얼굴로 해맑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진짜 얼굴이 소멸각이었다고. 아이고, 너무 이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인연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0509님이 2000년도쯤 압구정 근처에서 본 적 있다고 차에 계셨는데 얼굴 내밀고 있어. 왜 목격담이 이렇게 많네. 잠깐만, 아니 저 뭐 하고 다닌 거예요? 꼭 그 강남에 집중돼 있네요. 제가 뭘 하면 되는. 아, 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뻤던 네. 기억이 있다고. 2000년도면 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뭘 하고 다닌 거죠? 아유 왜 그때 일하느라 그쪽에 다닐 수 있죠. 너무 재밌다. 춘자님이 옛날에 일본 놀러 갔을 때 전광판에서 근성님 봤대요. 어찌나 반갑던지 실물로 정말 보고 싶다고. 이 얘기 들으니까 저 예전에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근성님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마트를 갔더니 제품들이 박신혜 씨랑 같이. 네네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사람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그 드라마가 진짜 난리였잖아요. SBS 드라마였잖아요. 네네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끝인사 또 나눌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저녁 8시에 미끼 파트 2가 공개됩니다. 0403님이 오늘 미끼 볼 때 더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알려달라고. 이것도 약간 번역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더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은 마음가짐보다 즐길 수 있는 방법. 파트 1을 지금부터 다시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네. 참 오랜만에 5년 만에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니까요. 오늘 밤 8시 쿠땡 플레이에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606님이 시간이 왜 이리 빠른 거냐고. 문혜님도 벌써 끝나다니요. 근석 오빠 가지 말라고. 너무 아쉽네요. 네. 아쉬우시면 오늘 미끼 보시면 되죠. 맞아요. 네. 맞아. 지금까지 시리즈물 미끼의 장근석 배우였습니다. 네. 끝곡은 ACDC의 하이웨이 투 헬이래요. 네. 뭐 이유가 있다면. 왠지 제 느낌상 돌아갈 때 차가 막힐 것 같아서 하이웨이 투 헬이 생각나서.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역시 DJ다우십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